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필수 가전이 된 세탁기, 요즘은 일반 통돌이보다 드럼 세탁기를 구입하는 분이 많은데요. 외형이 비슷비슷해서 겉으로는 제품 간 차이를 알 수 없고 외형으로 구분하더라도 세부 기능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삼성과 LG의 드럼 세탁기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23년 7월 기준 판매되는 제품과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시점에 따라 추천 제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최신화되는 추천 제품은 노서치에서 확인해보세요. 파트 1. 브랜드별 특징. 파트 2. 삼성 추천 제품. 파트 3. LG 추천 제품. 파트 4. 추천 제품 요약. 파트 1. 브랜드별 특징. 먼저 삼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2, 3, 4. 버블 버블. 기억하시나요? LG가 식스모션으로 세탁 동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삼성은 세제를 투입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녹인 세제로 생성한 버블이 옷감 깊숙이 침투해 세척력을 높이고 초강력 워터샷으로 넓고 강하게 물을 분사하여 찌든 때와 세제를 헹궈내는 방식입니다. 세탁 방식 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 세제함입니다.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으로 넣어주어 편리함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LG는 일부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은 대부분의 모델이 자동 세제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도 삼성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세탁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려 바로 빨래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삼성에서 2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비스포크는 맞춤형 가전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색상과 재질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인데 LG 오브제 컬렉션 대비 컬러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다음은 LG의 특징입니다. LG는 식스모션과 터보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G 세탁기 하면 떠오르는 식스모션은 세탁통과 모터가 직접 연결된 DD 모터를 사용하여 세밀한 모터 조절로 손빨래 동작을 구현한 기술로 여기에 강력한 물줄기를 뿌려주는 터보샷이 세제의 침투를 도와줍니다. 세탁 방식 외에 가장 차별화된 LG의 특징은 투르스팀입니다. 투르스팀은 물을 끓여 발생한 100도 시스템의 탁월한 탈취 성능과 살균력이 강점으로 세탁기뿐 아니라 식기세척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LG의 특허 기술입니다. 트윈워시도 이제는 LG만의 장점입니다. 드럼 세탁기 하단에 작은 통돌이 세탁기인 미니워시를 장착하여 따로 또는 동시에 세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아기 빨래나 속옷, 양말, 운동복 등 분리 세탁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4-5년 전 삼성에서도 드럼 세탁기, 미니 통돌이를 합친 플렉스 워시를 판매했었지만 건조기 열풍이 불면서 상단의 건조기도 올리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인지 현재는 단종되었습니다. 트윈워시는 미니워시를 제거하면 드럼 세탁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건조기와 직렬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풀 스테인리스 세탁조도 LG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삼성은 통은 스테인리스, 세탁물을 들어올리는 리프터는 플라스틱 소재인데 반해 LG는 대부분의 제품이 리프터까지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파트 2. 삼성 추천 제품.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삼성 세탁기 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용량입니다. 삼성 드럼 세탁기는 9kg부터 25kg까지 판매 중인데 23년 현재 주력으로 팔리는 제품은 21, 24, 25kg입니다. 용량은 클수록 한 번에 세탁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며 세탁조의 크기 차이가 동일하거나 크지 않은 구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용량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주력 용량 중에서 가장 작은 21kg도 차렵 이불을 세탁하거나 3-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무리 없는 용량입니다. 두 번째, 비스포크냐 아니냐입니다. 직선적으로 딱 떨어지는 플랫 디자인이 특징인 비스포크는 외형적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추가로 23년형은 본체와 조작부의 컬러를 통일해 더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연식별 차이로 볼 수 있는데 23년에는 소음 진동 저감, 미세 플라스틱 코스, AI 에너지 절약, 세세한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비스포크로만 출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기능을 갖춘 제품이 비스포크에 더 많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라인은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사용하여 보증기한이 평생이라는 특징도 있는데 이는 메인 모터에 대한 보증기간이며 다른 부속품은 일반적인 제품 보증기간과 동일합니다. 세탁기 수명이 7에서 10년인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제품도 모터 자체에 대해서는 10년 보장을 하므로 모터 보증기한 때문에 비스포크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조작부와 디스플레이입니다. 세탁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제품명에 AI가 붙은 제품은 조작부와 디스플레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얼 바깥으로 코스명이 적혀있고 우측 디스플레이와 버튼의 부가 기능이 적혀있었다면 비스포크 라인을 포함한 그랑데 AI는 대화형 알림창 기능이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이얼 제품보다 외관이 깔끔하며 세탁 코스나 옵션을 설정하거나 오류 발생 시 디스플레이에 문장으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세탁기의 현재 상태를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작하기 전에는 외관으로 탑재 코스나 부가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이얼을 여러 번 돌려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형 알림창을 탑재한 조작부는 심플 컨트롤과 올인원 컨트롤로 나뉩니다. 세탁기 조작부에서 건조기까지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올인원 컨트롤, 없으면 심플 컨트롤입니다. 올인원 컨트롤은 건조기와 직렬 설치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 기능 유무에 따라 제품 간 차이가 생기는데요. 꼭 확인해봐야 할 부가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자동 세제함은 투입구 막힘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사용 관리가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기존 자동 세제함은 세제와 유연제로 칸이 구분되어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유연제 칸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23년형 제품은 선택 세제함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유연제 대신 일반 세제, 아기 세제, 중성 세제를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 앱에서 세제나 유연제 바코드로 제품을 등록하면 세제별로 권장 세제량을 맞춰 투입해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는 비스포크 상위 라인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탁구 문을 열어주는 기능인데 식기 세척기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기능이지만 세탁기에서는 세탁물이 젖은 상태로 뭉쳐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탑재함은 가격이 20만원가량 비싸지는데 꼭 필요한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세탁코스인데 요즘은 세탁코스 편집이나 앱으로 코스를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없는 코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 탑재 여부를 우선 조건으로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특징적인 코스를 꼽아본다면 세탁물의 무게, 재질, 오염도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모드를 선택하는 AI 맞춤 세탁과 팩케어 세탁,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가 있습니다. 삼성 세탁기 모델명 읽는 법을 알면 제품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가장 앞에 두 개 알파벳으로 어떤 세탁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WF는 드럼 세탁기, WW는 9에서 12kg 드럼 세탁기, WD는 건조 기능을 포함한 드럼 세탁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세탁기의 용량을 뜻합니다. 그 뒤의 알파벳은 출시 연도입니다. 다음 네 자리 숫자는 라인 번호이며 동일시기에 출시된 경우 숫자가 클수록 부가 기능이 많은 편입니다. 마지막 두 자리는 제품 색상을 뜻합니다. 출시 시기나 제품에 따라 알파벳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삼성 드럼 세탁기를 비스포크와 일반 라인으로 나누어 추천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스포크는 현재 65개 제품이 판매 중인데 컬러 차이를 제외하고 기능 차이로 구분하면 17개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렴한 제품은 100만원 정도이며 상위 스펙의 최신 제품은 200만원까지 합니다. 기본 스펙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요 부가 기능 위주로 제품을 고르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1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면서 편의성을 더해주는 자동 세제 투입 기능과 올인원 컨트롤을 탑재한 WF21A9400을 추천합니다. 단 용량이 21kg으로 현재 가장 큰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아쉽다면 10만원 정도 투자하여 WF24A9500을 세탁기 단독 사용이나 건조기와 병렬 설치하는 경우 올인원 컨트롤 기능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용량이 더 크고 가격은 비슷한 WF24A8400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부가 기능을 다 갖춘 프리미엄 제품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22년도 모델이지만 WF24B9600이 세제 자동 투입과 오토 오픈 도어까지 갖추고도 115에서 160만원대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액체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세제와 울 세제나 아기 세제 같은 다른 종류의 세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거나 기본 세제 용량을 더 늘려서 사용하고 싶다면 선택 세제함을 탑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23년형 제품 중에서 골라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일반 그랑데 라인입니다. 굳이 비스포크 디자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WF21T9500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비스포크에서 추천한 WF21A9400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색상에 따라 비스포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가 기능은 다 필요 없이 세탁만 잘 되면 된다는 분은 7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그랑데 WF16T6000을 추천합니다. AI 기능은 빠졌지만 일반 다이얼 형태로 비교적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 오히려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세탁조 내부를 비춰주는 드럼 라이트가 없어 세탁실이 없었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여유 있다면 더 큰 용량의 심플 컨트롤, 자동 세제함 기능이 있는 90만원대 WF24T8500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파트 3, LG 추천 제품. 먼저 LG 드럼 세탁기 모델 간 차이점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용량인데 23년 기준 LG의 주요 판매 제품 용량은 19, 21, 23, 24, 25kg입니다. 대용량 제품이 23, 24, 25kg으로 다양하지만 삼성과 다르게 23에서 25kg 구간의 세탁조 크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가 기능이 모두 동일하고 용량만 차이 난다면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오브제 컬렉션과 일반 제품의 차이입니다. 2021년 미니멀 플랫 디자인으로 외형을 바꾼 FX 모델을 출시하면서 오브제 컬렉션이 나오고 깔끔한 디자인에 맞춰 조작구도 세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기존 일반 다이얼과 오브제에 적용되는 신규 다이얼, 이지 서클 컨트롤입니다. 먼저 일반 다이얼은 중앙 다이얼 주변으로 코스명이 적혀 있으며 우측 디스플레이 쪽에서 부가 기능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능이 한눈에 보여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3년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다이얼 제품도 나왔는데 오브제의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우측 디스플레이에 코스명을 넣었습니다. 이지 서클 컨트롤은 중앙 다이얼에 화면을 넣어 코스와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에 코스나 기능을 적어놓은 텍스트가 적어 깔끔하지만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볼 수 없어 사용이 답답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대신 이지 서클 컨트롤을 탑재했다면 건조기 직렬 설치 시 세탁기 조작구에서 건조기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요즘 LG에서 미는 업가정 기능은 오브제 컬렉션 제품에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는 조작음 변경부터 전용 코스 업데이트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팩케어 코스, 종료 세탁물 케어,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 등 세탁 코스를 추가할 수 있고 조작음이나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탑재 여부에 따라 제품 간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부가 기능입니다. 먼저 살균, 탈취, 구김 제거에 효과적인 투두스팀은 LG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지만 세탁기보다는 건조기나 의류관리기에 더 효과적인 기능입니다. 따라서 건조기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건조기의 스팀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구매하는 쪽을 더 추천합니다. 실제로 투두스팀 기능이 있는 워시타워도 건조기 쪽에만 스팀 기능이 있습니다. 세탁물에 맞춰 자동으로 세제와 유연제를 넣어주는 자동 세제함을 탑재한 제품이 LG에도 있습니다. 다만 세탁기 단독 제품으로는 제품 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24, 25kg 대용량 모델에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단 23년 출시한 워시타워 제품은 자동 세제함 기능을 갖추었으니 이 기능을 중시한다면 워시타워 제품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앱을 사용하여 원격 조작, 건조기 코스 연동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날씨에 맞춰 코스를 추천해주는 스마트 케어, 스마트 진단이나 다운로드 코스, 에너지 모니터링 등 제품별로 앱 내에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격 조작 여부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 세탁 방식과 코스의 차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물줄기를 뿜어주는 터보샷은 탑재한 노즐 수가 많을수록 세탁 시 물도 적게 사용하고 세탁 시간이 더 짧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제품을 제외한 주력 제품은 대부분 5방향 터보샷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세탁코스를 기준으로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는데 인공지능 세탁코스, 팩케어 세탁코스 정도가 특징적인 코스입니다. LG는 모델명은 짧지만 스펙을 확인하기는 오히려 복잡한 편인데요. 먼저 숫자 앞에 알파벳은 F면 드럼 세탁기, 그 뒤에 X가 붙으면 조작부가 이지 서클 컨트롤, G가 붙으면 23년형 신형 다이얼 제품입니다. FX와 FG는 오브제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세탁 용량, 그 뒤에 나오는 알파벳은 제품 색상입니다. 그 뒤로는 투두스팀 유무, 부속품 색상, 라인 구분 등을 뜻하는 알파벳이 붙는데 삼성처럼 모델명이 동일한 길이가 아니어서 알파벳만으로 바로 라인업과 스펙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라인업에서는 제품 본체 색상은 별, 부속품 색상은 샵으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샵은 실제 모델명에 존재할 수도 있고 비어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23년 7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0여 개의 LG 드럼 세탁기 중 추천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LG 세탁기는 23년형 제품이 큰 기능 차이 없이 크기와 색상만 달리하여 출시되었기 때문에 라인업은 오히려 심플한 편입니다. 먼저 LG 드럼 세탁기 중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이지 서클 컨트롤을 탑재한 FX24N입니다. 오브제 라인인 만큼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능이나 제품 성능이 상위권이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래도 LG인데 투두스팀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FX25S를 추천합니다. 가격대는 135에서 160만원으로 스팀이 있는 트롬 F라인과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으면서 이지서클 컨트롤에 업가전 지원까지 가능해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신형 조작부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면 스팀 드럼 세탁기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추가로 LG 드럼 세탁기를 사고 싶은데 자동 세제함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셨던 분께는 FX25A를 추천합니다. 대용량의 이지서클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23년형 워시타워는 삼성의 선택 세제함처럼 업그레이드된 자동 세제함 플러스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구매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다음은 100만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는 LG 드럼 세탁기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F21DP 모델로 일반 트롬 라인이라서 디자인이 구형이고 투두스팀이나 AI가 오염도까지 감지하는 기능은 빠졌지만 5방향 터보샷이나 올스테인리스 세탁동, 싱크앱 지원으로 원격 제어나 건조기 코스 연동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도 1등급인 제품입니다. 용량이 아쉽다면 기능은 동일하되 용량이 한 단계 큰 FS24DP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24kg 중 가장 저렴합니다. 파트 4 추천 제품 요약.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브랜드별 추천 제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별 특징 기능을 탑재한 베스트 제품입니다. 삼성 WF21A 9400, 비스포크의 편의성을 더한 자동 세제함과 올인원 컨트롤까지, LG FX24N, 오브제의 이지서클 컨트롤로 건조기까지 조작, 업가전도 가능해요. 기본적인 세탁 기능에 충실하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삼성 WF16T6000, 기본 기능은 다 갖춘 가성비 끝판왕, LG F21DP, 5방향 터보샷에 기본은 다 갖춘 제품, 브랜드별 특장점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제품, 삼성 WF24B 9600, 올인원 컨트롤, 오토 오픈 도어, 자동 세제함, AI 맞춤 세탁까지 부가 기능 끝판왕, LG FX25S, 오브제 컬렉션 중 투두스팀 기능이 있는 제품, 건조기까지 함께 구입 예정이라면 건조기 라인업과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제품인 LG 워시타워엔 삼성 원바디 탑핏 라인업 영상도 올라올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세탁기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정보는 노서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